주말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시청률 30%대에 진입하면서 국민 드라마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시월드가 아닌 이제는 처월드를 새롭게 그려보겠다고 야심차게 시작한 이 드라마의 매력을 촬영 현장에서 찾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도위 막장 장모에게 후되게 당하는 사위의 처월드 입성을 소재로 인기 고공행진 중인 주말 드라마 왕관의 식구들. 1일에는 시청률 34.8%를 기록하면서 주말 저녁 안방극장으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인 시집살이에서 벗어난 왕관의 식구들. 잘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사업에 실패한 고민 중은 독립했다 생활고로 처가에 입성, 연어족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의 처가살이가 힘들면 힘들수록 시청률은 고공행진하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엄청난 큰 산으로 지금 앞에 계신 앙금여사로 나오시는 김혜숙 선배님께서 또 워낙 연기가 좋으시니까 너무 더 리얼하게 아주 고민 중을 박해하는 장모님으로 나오시는데 이게 기댈 구석이 어딘지 도망갈 구석이 어딘지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못 보게 할 때 이건 정말 애간장이 찢어지죠. 제작 발표회 때는 첫방 시청률 30%를 넘으면 크레용팝에 빠빠빠 춤을 추겠다고 해 화제가 됐는데요. 저희 남자들은 첫 방송 30%가 넘어가면 크레용팝을 하겠다 촬영장에서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그렇죠. 예. 맞는 헬멧은 있으신가요? 아니 우리 저는 없죠. 헬멧은 현장에서 개인 제작 또 들어가야죠. 근데 우리 셋이서 그 크레용팝 그 의상을 입고 헬멧 쓰고 그 삼선 추리닝 이선 추리닝 그 입으면 굉장히 귀엽지 않을까. 저희들이 점핑 비록 30%는 아니었지만 첫회 시청률만 20%를 육박할 정도로 주말 저녁 시청자들을 안방극장으로 불러모으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종 목표가 허황될진 몰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자 이런 의미로 56%의 시청률을 공약으로 올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30% 더 먹고요. 이제 40%에 달려가야 될 것 같은 이 시점에서 56%가 넘는다면 빠빠빠가 문제겠습니까? 조성아가 맡은 고민 중은 이 시대 가장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데요. 1일에는 장모인 앙금과 민중이 화해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방송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처월드에 입성한 사위에 이어 또 다른 인기 요인은 이른바 막장 캐릭터의 힘인데요. 시청자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면서 욱하게 만드는 장모 이앙금과 큰딸 왕수박. 극중 우현경의 럭셔리 패션과 밉상 연기는 또 다른 볼거리와 호평을 받는 인기 요인입니다. 제가 실감한다기보다 시청률이 많아지겠죠. 뭐 짜증난다 막 하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각자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일 방송에서는 왕호박 역의 이태란이 납치되면서 또 다른 화제를 불러모았는데요. 열심히 살지만 친정엄마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왕호박의 아픔 역시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사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가도 생각해보면 제가 잘 못하긴 해요, 엄마한테.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한테 잘하는 자식한테 더 정이 가시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심하니까. 무심하니까 저도 속이 상하는 거죠. 왕호박의 남편 허세달의 뻔뻔한 불륜 역시 시청자들의 분통을 사고 있는데요. 저보고 좀 언제 정신 차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글쎄 조만간 정신 차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혀를 끌끌 차시면서 큰일이라고. 네, 큰일이라고. 아유, 걱정된다고. 허세달과 불륜 관계인 미란 역의 김윤경. 실제로는 이태란과 언니 동생하는 사이라는데요. 불륜녀 미란을 향한 가족들의 응징 또한 볼거리를 주기도 했습니다. 워낙 이제 언니가 착하고 순정적인 여자라서 사고를 치진 못하고 후각이 대신 한 번씩 다 돌아가면서 네. 미란을 한 방씩 먹여주시다가 네. 나중에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여기에 연애 기술이 부족한 셋째 왕광박의 러브라인이 불붙으면서 왕관의 식구들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모르는데요. 제가 정말 중간에 끼어가지고 여기저기 사고 처리하고 다니느라고 힘든데요. 실제로 형제가 많은 집안에 이렇게 바람잘 날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 형제들의 그 어려움 같이 극복해 나가는 그런 보람을 또 좀 실생활에서는 못 느껴봤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느끼고 있고요. 막장 장모와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지만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왕관의 식구들. 그동안 얽혔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또 그 안에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